지난주 토요일 강남의 한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. 바로 연예계 대표 노총각 정홍관 씨가 드디어 장가를 간 건데요. 소감이 어때요? 늦게 하는 결혼인 만큼 아주 그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왜 이렇게 떨리니? 정홍관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부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인문학도라고 하는데요. 무려 17살 연하랍니다. 아직 그 장인 장모님 나이 안 여쭤봤습니다.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나진 않지만 아주 재밌어요. 그래서 장인어른하고도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정홍관 씨의 결혼 소식에 1980년대와 90년대를 주름잡던 스타 하객들도 출동했는데요. 당연히 축하하죠. 네. 이렇게 나이가 좀 먹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딴 거 없어요. 그냥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저 형수님한테 져주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난달 부상 소식을 전했던 이봉원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검은 머리는 아니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거의 반백머리 파김치게 될 때까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결혼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건 없나요? 나같이 살면 돼요. 그냥 20년 살 수 있어요. 네. 네? 좋아. 왜 오늘 혼자 오셨어요? 같이 오셨어요? 아, 돈 벌어야죠. 한 사람이라도. 네. 이 기쁜 날 소방차 멤버들도 빠질 수 없죠. 정은관 씨. 아, 좀 뭐라 그럴까. 가족 중에 한 친구가 가는 것 같아서 네,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안녕하세요. 결혼식 어때요? 김태용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데요. 정은관 씨한테 승마바지 입고 와서 쇼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. 너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소방차 노래 어젯밤에 불러야지.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다음에. 그래서 소방차의 축하 공연 대신 축하를 맡은 인순이 씨 맛보기로 조금만 들려주세요. 마다 핀 열매여 노래를 불러다오. 이런 노래입니다. 캬, 좋네요. 한편 정홍관 씨의 결혼 소식에 유난히 풀 죽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홍기 놓친 처녀 총각들이죠. 남의 결혼만 맨날. 아, 사랑하는 우리 홍관이 형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하시겠다 하더니 한 두어 달 연락이 끊기시더니 바로 그냥 이렇게 또 하시네요. 형님 섭섭하지만 너무 즐겁습니다. 행복하세요. 그리고 시무룩한 이 사람. 네, 노총각들의 전설이셨고 정치적인 지주였던 그분이 가십니다. 남은 노총각들 축복해 주십시오. 이날 예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. 한 매체에서 결혼식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. 하객들의 축하 속에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죠. 식이 끝나고 나오는 하객들에게 분위기 어땠는지 살짝 들어봤습니다. 아주 가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또 예쁜 신부 만나셔서 정말 참 복이 많은 남자다 이런 생각했는데. 아, 형수님 뭐 역시 뭐 아름답습니다. 예. 형님이 워낙 또 나이 차이가 계시니까 정말 잘해주시려고 믿습니다. 늦은 결혼인 만큼 배로 축하받은 정홍관 씨,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? 이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사랑합니다. 정홍관 씨의 결혼 축하하고요.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. 네, 아유, 정홍관 씨 축하합니다. 그 뒤에...